앨범 발매 기념 공연하는 날이었거든요. 그래서 네, 저희가 원래 앨범 발매를 오늘 하려고 미리 톡식하고 내게도 정장치를 섭외해놓고 레드사인한테 부탁을 한 건데 저희 탭밴드 출연 때문에 그 앨범이 좀 미뤄져갖고 갑자기 난데없이 그냥 마포로 온 거예요. 그래서 갑자기 저희 원래 키는 300명 정도가 오셔서 단독 공연을 늘 즐겨주시는데 이게 지금 730석인가 그렇거든요. 네. 그래갖고 아, 그 앨범 발매 기념 공연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절망적이었거든요. 사람이 안 올 건데 빈 마포 공연장에서 하는 건 너무 쓸쓸하고 차라리 퀸에서 꽉 채우는 게 낫지 괜히 400명 와도 여기 되게 적어 보여요. 예, 그래서 되게 좀 걱정 많이 했었는데 오늘 보조의자도 깔았다는 얘기 들었고 원래 마포 쪽에서도 그러니까 이 맥 쪽에서도 보조의자 깔고는 공연을 안 하신다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주책 맞게 가족들을 좀 초대했어요.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안 올 것 같아갖고 그랬더니 그 가족분들이 오시면서 관객분들은 티켓을 생각보다 많이 사주셔갖고 그 오바된 것 때문에 본의 아니게 그 보조석에 앉고 계신 건데 저희 교회에서는 늦게 온 사람도 다 천국 갈 수 있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늦게 온 사람도 충분히 공연 가운데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혹시 내 자리가 불편해도 오늘은 이게 내 업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너무 불편하지 않죠? 예, 그리고 좀 중간에 너무 힘드시면 앉아도 돼요. 괜찮은데, 괜찮아요. 예, 어쨌든 그 퀸에서 하는 것만은 좀 다르게 저희가 약간 너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처음 해보는 거라 좀 떨리는데 계속 재밌게 봐주실 거죠? 고맙습니다. 저희 다음 새 앨범에 들어갈 곡으로 저희가 몇 달째 단독 공연 때 보여드렸던 곡이고요. 이 곡은 조용한 밤에 일어났던 그런 슬픈 이야기를 가사로 옮긴 저희 곡입니다. Silent Night 들려드릴게요. 시간에 시간처럼 지나치게 했었네.